와! 면허증을 받았지. 턱끝이 존나 아파요. 얘들아 이거 뭐냐고. 아버지. 와 개그나게 놀아. 형님 말씀하시면 됩니다. 자판 너무 느리세요 형님. 너 문찬 오빠 안녕. 야 니 크네? 오빠 그때 나 노태미일 때 오빠 무빙 봤잖아. 나 뛰는 거 보고 오빠 땡기 많이 잡네. 아 우리 방 특히 가슴 땡기를 잡냐. 여자 박 성민 아니랄까봐 가슴 땡기를 잡네. 성민은 꼬치 땡기 잡고 송땡이는 가슴 땡기 잡고 꼭지도 돼. 형님들 신메뉴 뭐 없을까요? 뭐 먹을만한 거? 왜냐하면 배는 별로 안 고픈데 일단 뭐 먹고 싶으니까 방콕 전복윙 먹어볼까요? 야 방콕이 태국이지. 아 이거 해지랑 해야 되는데 현지인이랑 먹어야 되는데 현지인 맛은 어떠십니까? 이런 거 해야지 유튜브 각인데. 와 이게 근데 와 냄새 좆된다. 와 볶음 김치 구운 냄새 정확합니다 형님들. 와 돼지 기름에 존나 볶은 냄새. 근데 그 존나 매운 냄새. 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보실래요? 방콕 전보징 아 전보윙. 냄새가 호불호 강하다 하는데 그냥 김치를 볶은 냄새예요. 그냥 존나 매운 김치 볶은 냄새예요. 정확합니다. 불냄새 나면서 맵찔이들은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다라고 리뷰를 봤었는데 저는 맵찔이지만 맵찔이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다리만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몸통이랑 다리랑 이런 거는 닭가슴살만 파는 데 나가고 다리만 파는 데 나가겠지요. 아, 와 매워요. 매운데 레드콤보가 훨씬 매운데? 별로 안 매운데? 레드콤보보단 이게 나은데요 저는. 그리고 다리밖에 없고요 굴레 다리가 많네 크네. 그리고 안 매운데 별로. 눈이 살짝 이렇게 감기는 거 빼고 잠깐만 눈이 왜 이래 잠기지? 아 몇 개 매운 거 같아요. 레드콤보보다 이게 더 매운 거 같다. 아 좋됐다. 아 매울 때 탄산 맛이 더 매워요. 우유 먹으세요 또 우유. 아 레드보다 매운다. 그렇지 못하시나. 레드 시키고 레드 디핑 한 게 디핑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매운 거가 고통인데 그 고통 자꾸 느끼는 건 개 사이코패스 변태라고 들었어요. 먹을 때 별로 안 매워. 먹을 때는 참을 수 있거든요. 먹고 나서가 존나 매워. 턱끝이 존나 아파요. 아 모양만두 게임하기 대박이. 레전드 탐방이나 할까요? 역캠이 점령을 했구만. 손톱이 아니다! 아유 우리 손톱이 진짜 너무 큰 손이고 너무 고맙다. 나 진짜 이렇게 큰 손인지 몰랐는데. 야 뭔데? 야 뭔데? 와 뭔데? 내가 오징어 인생이 몇 년인데 어? 내가 하루에도 이가 아파도 도전. 안 되잖아. 어? 얘들아 이거 뭐냐고. 어? 이거 뭐냐고. 아버지. 와 개구나게 와 아 수의 라면 끓이기. 지금부터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게요. 예. Yeah. 면 넣이소 예 yeah. 파 넣이소 예 yeah. 계란 넣이소 예 yeah. 됐어 이제 그만해 예 yeah.